김영빈. 자, 전방으로 뛰어줍니다. 여전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일단 규정대로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백3 김영빈, 서민우, 임창상 선수가 나오고 이광현 선수가 들어오고 먼저 터치해내고 살짝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볼이 뒤로 빠집니다. 자, 스피드 경합인데요. 이 수비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방으로 허영주 쪽을 봅니다. 지금 아주 빡빡한 수비가 지금 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팀 팽팽하게 가고 있을 때 황문기, 김영빈. 자, 전방으로 뛰어줍니다. 지금 이정현 선수 터치 1점 중앙으로 볼까요? 야, 이정현 선수가 끊임없이 수비 뒷공간을 계속 세트피스 상황은 어쨌든 이런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득점을 만들 수 있죠. 허영준 한번 쳐놓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수비 그다음에는 정말 이제 빡빡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제가 제 생각했고 김기도 감독은 조금 잡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일단 규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넘겨주고 이수빈이 걷어냅니다. 허영준 몸싸움 마운드가 됐고, 자, 여전히 잡고 있고요. 지금 계속 이제 수비 공간을 막고 있는데,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선수들 피스리 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프리킥, 자, 김대원 문전처럼 붙여줍니다. 최단에서 슛! 발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를 또 한번 놓치는 강원입니다. 아, 발끝에 걸렸으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쭉 뻗었지만 닿질 않았습니다. 분위기 싸움이 또 심리적으로 치열합니다. 네, 포항을 좀 지키는 거 느낌이 들고요. 포항을 해서 오늘 또 우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패배하지 않은 건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홈에서 승리를...